안녕하십니까. 렌츠쿡 하문가 프루덴셜 부동산의 윌리엄 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률을 올리느냐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구매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림 부동산 그룹에서는 매주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더 자주 이렇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판매하시고자 원하시는 분과 또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들이 어떤 그 시장 조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렌츠쿡 하문가에는 어떤 가격에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엄 림입니다. 주택 시장 조사표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공급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렌츠쿡 하문가 시장에 정상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 수가 183채, 그리고 REO 은행 매물로 나온 것이 42채, 그리고 숏세일로 나온 숫자가 215채, 그리고 other 이거는 프로베이트 세일이 되는데요. 프로베이트 세일은 유언 검인 매매가 되겠죠.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1채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주택들의 그 가격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게 그 평당 가격으로 보면 정상 매물이 187불 1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매물이 161불 67전, 그리고 숏세일이 죄송합니다. 154불 49전, 그리고 그 프로베이트 세일이 172불 25전이 되겠는데요. 가장 비싸게 나오는 것은 스탠다드 매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달리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프로베이트 세일, 그리고 그 다음이 은행 매물, 그리고 숏세일이 가장 싸게 지금 셀러들이 희망하고 있는 가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팔린 주택들의 그 수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1월 동안, 1월 한달 동안, 2012년 1월 한달 동안 팔린 정상 주택의 숫자가 43채가 팔렸고요. 은행 매물이 29채가 팔렸고, 숏세일이 49채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베이트 세일이 한 채가 팔려서 총 122채가 팔렸습니다. 시장에 441채가 나왔을 때 122채가 팔린 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팔린 주택들의 가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상 매물이 174불에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은행 매물이 149불 정도의 스쿼트당 가격으로 책정이 됐고요. 팔렸고요. 또 숏세일은 156불 정도에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프로베이트 세일은 145불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네 가지 종류의 그다 각기 다른 타입들의 그 세어스 트랜잭션을 다 더한 후에 그 에버리지를 내면 156불. 예, 이 전체의 에버리지는 156불 20전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뭐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셀러들이 희망하는 가격에서 과연 얼마 정도를 깎여서 집이 팔리게 됐는지를 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상 매물일 경우에는 86,000불에 평균 애스킹 프라이스에서 결국에 팔린 거는 37만 4천불 정도에 팔려서 한 12,000불 정도를 보통 깎았고요. 그리고 은행 매물 같은 경우는 25만 5천불에 희망을 했지만 25만 2천불에 한 3,200불 정도를 깎이게 되었고요. 숏세일 같은 경우는 31만 3천불에 에버리지 나왔지만 31만 4,000불에 이것은 오버빗을 해서 한 800불 정도 더 주고 팔리는 그런 결론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베이 세일은 많이 깎였죠. 24만 9천불에 나왔지만 결국에는 22만 4천불에 팔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평당 가격으로 보면요. 스탠다드 세일 같은 경우 평당 12불 정도를 깎았고 의형매물 같은 경우는 12불 역시 조금 밑으로 깎였고, 그리고 숏세일 같은 경우 평당 1불 42전을 더 줘야 살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베이셀 같은 경우는 27불을 깎아서 샀습니다. 자, 이렇게 깎을 수 있는 수치를 볼수 있는 것이 지금 팔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그 가격보다 높게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격의 적정선을 제시를 해서 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 도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무조건 이 가격대로 저 도표를 이제 좀 드리면, 리포트를 드리면 무조건 이 가격대로 깎으시려고 하는데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그 에이전트 분들에게 의뢰를 하셔서 적정선을 찾아서 이렇게 그 딜을 하시면 굉장히 확실한 감을 가지고 딜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위에 그 도표들을 보고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이제 또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그 오늘 날짜가 2월 3일이죠. 2월 3일 2012년도에 인벤토리 렌츠쿠카몬과의 인벤토리가 441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팔린 그 수치를 보면 122채거든요. 요걸 둘로 나누면 3.6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이 수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2월 3일 현재 가지고 있는 441채가 다 소진이 되려면 3.6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그 레이시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absorption ratio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의 그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마켓일 경우에는 이그 absorption ratio, 그러니까 3, 그 인벤토리의 그 수치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치의 수치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정상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러스 마켓일 경우에는 그 셀러들이 부르는 게 갑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1개월에서 4개월치의 인벤토리가 있을 때에는 셀러들이 거의 드라이브를 하죠. 시장을. 그렇지만 이제 7개월 이상의 인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바이어스 마켓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부르는 게 값이겠죠. 뭐 50만 불 달라고 하더라도 40만 불에 사겠다고 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팔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지금 현재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치를 보고 집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판단 내리시고 정확하게 내가 잘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것인지를 아실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렌츠쿠카문가 주택시장은 셀러스 마켓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를 잘 사용하셔서 파시는 분들은 큰 이윤을 남기시고 파시고, 또 사시는 분들은 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거는 지금 렌츠쿠카문가 전체 지역을 보고 만든 도표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조금 곤란하실 거예요. 렌츠쿠카문가 제일 꼭대기 헤븐뷰 쪽은 또 이거보다 그 평균 그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싸지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저희들은 한 반경 한 반마일 정도 예그 자료를 가지고 사시고자 하시는 그 주소에서 반경 반마일 정도로 보고 리포트를 작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하셔야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고, 이 전체적인 렌츠쿠카문가 전체를 본 것으로 하면 좀 혼동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일리지가 충분한 에이전트와 같이 딜하시는 게 좋고요. 지역마다 그 특성상의 그 수요와 공급, 그리고 또 스퀘어피트당 가격, 또 2층이냐 단층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사시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윌리엄 리 부동산 그룹의 전화번호는 1888-249-8949입니다. 1888-249-8949로 전화 주시면 필요하신 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